마음이 한껏 부풀어오른 대학생의 상태 메시지입니다. 초성으로만 이루어진 다음 상태 메시지를 자유롭게 해석해주세요. 자, 이제 개강했거든요. 디귿, 시옷, 이응, 기역, 지읒. 자, 이제 개강해서 가을. 캠퍼스에 학생들 엄청 많습니다. 이제 굉장히 설레있죠. 자, 대학생이 이제 캠퍼스 거닐면서 문양량등점. 네. 가을이 왔으니까. 가을은 뭐의 계절이죠? 독서. 그렇죠. 독서의 계절. 아유. 아, 독서 계절 진짜? 이거 온양양장점. 네. 가을은 이런 계절이죠. 뭐죠? 다산의 계절. 애 낳기 딱 좋은 날씨인데 무슨 소리야. 아, 대학생 왜 애를 낳아? 말씀 안 할 수도 아니, 있죠. 대학생이, 아니야, 지금 인구 절벽이야. 아, 인구 절벽인데, 대학생들. 다산의 계절인데. 아, 이거 참. 가을은 살짝 다이어트 해야지, 네. 다이어트 해야지. 단식의 계절? 아유. 아, 네. 양양양장점. 네. 그 전에 캠퍼스에서 CC를 한 거죠. 또 스토리 나오네. 근데 이별을 한 거야. 가을이 타죠. 시나리오야. 다시 오겠지? 좋다, 이건 좋다. 감성. 가을이 다시 오겠지. 다시 오겠지. 돌아와줘 말지. 온양양장점. 가을이 돼서 되게 설레는 마음이고 CC도 있고 뭔가 썸을 타고 있는데 뭔가 되게 애매한 상태인 거야. 그래서 당신이겠죠? 새로 드라마 새로 들어가는 당신이겠죠. 거예요? 당신이겠죠. 양양양장점. 설레네요, 설레. 새로 사귄 여자친구 이름이 덕선인 거예요. 덕선이요? 좋다. 응답, 응답. 덕선 애기지? 새로 생긴 여자친구가? 자, 여기 얹을게요. 예. 얹을게요. 덕선이가 보니까는 이제 가을 되고 이러는데 이 친구가 SNS에 빠진 거야. 팔로우 수가 올라가니까 거의 미쳐버린 거야. 그래서? 덕선이 관종. 덕선이 관종. 아, 양양양장점. 가을에는 입맛이 돌잖아요. 그렇지. 배가 고파요. 그렇죠. 닭소의 계절. 닭소 먹고 소도 먹고. 아, 닭소의 계절. 닭소의 계절. 생전 처음 들어오는 말이에요. 양양양장점. 먹는 거 다 털어. 다 털어. 가을은 뭐야? 청고마비의 계절이에요. 오, 좋아요. 살이 찌죠. 그렇죠. 그래서 먹는 걸 자기가 다 적어놓은 거야. 아하. 딘섬 육개장. 딘섬 육개장. 먹습니다. 인정해. 아, 리듬이 너무 좋았는데. 딤섬 육개장. 너무 먹고 싶죠? 야, 두 메뉴는 진짜 붙지 않는 메뉴인데. 너무 먹고 싶어. 재밌었다.